지난 시간에 이렇게 오차 시의 고전기와 함께하는 그내삶 반추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두 시간을 같이 만났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시에서 찾는 나만의 행복과 안식처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만의 행복과 안식처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방법도 다르겠죠. 그런데 왜 한시에서 찾겠다는 건지 이거는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한시라고 하는 이 장르가 매우 독특한 장르예요. 과거에 우리 선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이나 복잡하고 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온 그분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슬기롭게 이렇게 잘 극복을 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작품으로 한시로 이렇게 남겨놓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할 거예요. 도현명을 보겠습니다. 인생 무상 자연을 노래한 세계 최초의 자연시인이다. 성이 도시이고 이름은 잠자라는 건데 우리가 도현명 할때 연명은 자예요. 자. 일설에는 이름을 연명이라고 하고 자를 원령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기록상에서 의견이 분분한 그런 분이에요. 술과 국화와 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화와 술에 대한 시가 참 많아요. 이분의 작품 중에는. 그의 자서전이라고 할수 있는 오류선생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거기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게 출생지인 거기에는 그 취석이라고 하는 그의 바위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늘상 술을 마셨다고 해서 지금도 그 고향에는 취석이란 바위가 있는 흔적으로 봐서 역시 술을 많이 좋아했다. 근데 술을 좋아하게 된 연유가 바로 어떤 자기 자신과의 어떤 성향 문제도 있겠지만 시대와의 어떤 부합할 수 없는 어떤 괴리감이란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도 작용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도현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명신후 후예로서 시대가 바뀔 즈음에 살았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단 군신관리가 투철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나라가 한번 이제 이렇게 바뀌면은 충신은 불사 이군이라는 그런 사고가 팽배했을 테니까 새로운 그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의 그 시풍은 청하고 원대하며 한가롭고 자유분방함이 그시 작품의 본래 모습이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내재한 매우 깊고 소박하고 정이 도톰한 부분은 그 누구도 전혀 미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 거듭된 전란과 혼란 속에 한 민족에게 일찍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신적 영역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현재 이 도현명이 추구했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 친화적인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석욕 거 남천은 비위 복기택이라.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내가 남천에 가서 살고 싶어 했었어요. 남천에 살려고 마음 먹었던 것은 그 남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집이 좋아서 그 집을 그뭐 환경이 좋고 집이 좋아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문다소심인 낙여 삭신석이라 내가 듣기로는 거기에 소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곳이 그러니까 이웃이 참 좋다라는 그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낙여 삭신석이라
그 아침 저녁으로 그 말이죠. 새벽 아침 이럴 때 자주 자주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지내려고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는 거죠. 김은 공헌상 신기한 글이 있으면 함께 감상을 하고 의의에 상여서이라 의심나는 일들이 있으면 서로 분석을 해봐요. 이런 자연 속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대외적으로 저기 어떤 사회적으로 이런 데서 얻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만족스러우지 못한 일들을 이 자연에 묻혀 살면서 이웃 간에 이런 것을 나누면서 살고자 했던 이분의 이 정서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문밖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더군다나 지금은 또이 4단계로 지금 진입되고 있잖아요. 너무 너무도 참 답답하고 마음에 이렇게 참 저기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그 위안을 삼고 치유를 할수 있다면 혹 다행스럽지 않았겠는가 이런 뜻에서 이한 수의 글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수는 새로 이사한 집이 전보다 못하지만 소박한 삶을 살수 있고 근처에 친한 이웃들이 있으니까 함께 글도 읽어보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에는 시대의 아픔과 여러 정황을 자연과 이웃을 통해 승화시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알수 있겠다. 아, 이거는 이제 그 음주시라고 하는 열수의 시가 있어요. 도현명 시 중에.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인데, 결여 제인경 이무 거마허니라. 결자는 매질 견자인데 집을 짓다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그 지경이니까, 말하자면 시내 이런 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어떤 지경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내가 거기다가 사는 집을 지었더니 이무 거마하니라 그랬는데도 지나다니는 수레나 이런 말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없다. 이게 소리가 실제로 안 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그다지 의미가 그러니까 와서 뭐 귀를 시끄럽게 하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들어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 문군 하능이요. 그대에게 묻건대 어찌 그렇게, 아니, 소리가 나면 시끄러운 법이지. 왜 시끄럽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돼요. 그거는 이런 거다는 거죠. 심원 지자편이라 내가 이런 거마의 소리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이렇게 동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 시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이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여기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보시면 그가 사는 집은 마을 근처에 있다. 하지만 오가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어째서 그러한가? 자신의 마음이 세속적인 삶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잡시라고 하는 제목의 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수예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이 시인데 인생이 묵은 채하야 표여 맥상진이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가 말이죠. 근체가 없어요. 뿌리와 꼭지 채자인데 뿌리와 꼭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나무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마치 이렇게 나부껴 가지고 이렇게 뒹굴어서 그 흘러다니는 저 언덕 위에 티끌과 같은 거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살이라는 게 여기서도 살다가 저기 가서 살 수도 있고 외국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 곳에만 딱 나무처럼 북박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분산 축풍전난이 차이 비상신이라 흩어져 가지고 이 바람을 쫓아서 이렇게 뒹굴어요. 형제로 태어났지만은 성장해 가면서 부산 가서 살 수도 있고 저기 어디
강원도 가서 살 수도 있고, 뭐다 그렇게 제주도 가서 살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낙지 형제하니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이제 우리가 내려서 형제, 그러면 형제와 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형제가 되었으니 하필 고륙친가, 어찌 꼭 고륙친이어야만 하겠는가? 부모, 한 부모한테서 난 사람만이 형제이겠는가? 이웃 간에도 잘 만지려면 형제와 같은 게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연명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년은 부중례하고 이리는 난제신이라. 이 성년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나이겠죠. 예. 이 젊은 나이는 거듭, 중자는 거듭 중자예요. 성년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오지 않는 법이고, 인생에서 이 청년 시기가 두번 다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일일은 난제신이라 하루에는 두번 새벽이 오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시에 당 멸려오다. 때에 미쳐서 마땅히 힘쓰고 힘써야 된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될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될 것이다. 세월은 부대인이라, 세월은 그 사람을, 나를 말이죠, 기다려주지 않는 법이에요. 도현명의 어떤 시 작품에서 이세 가지 작품을 이제 살펴봤는데, 역시 우리는 그분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그 아픔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승화시키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리고 그분들이 남겨놓은 작품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면서 역시 우리 방식대로 또 어떤 삶의 방식을 개척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도현명의 시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200의 그한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태백이에요. 그래서 이태백이라고 불러요. 청년거사라고도 하고. 그분의 생애를 이제 나누면 이제 5~5개 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여기 작품을 하나 이제 보시면, 장안 1편 노래 만호 도의성이라. 장안, 예, 서울 장안, 장안의 한 조각달, 여기는 지금 조각달은 아니죠. 이건 이제 보름달인데, 한 조각달 떠 있을 때에 만호의 도의성이라. 여러 수많은 집에서 다듬이질이에요. 다듬이질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옷 다듬이 하는 다듬이질 소리가 들리더라. 이게 뭐냐면은, 장안에 있었던 이 남정네들은 다이 전쟁터에 나가버리고, 그 이제 부인들만 있으면서, 이제 밤에 옷 다듬이질해서 남편에게 보내려고 옷을 이렇게 이 시대의 아픔이란다든가 이런 것을 시인 이백은 작품으로 이렇게 남겨서 읊었다라는 거죠. 장안성 이외에는 한 조각 외롭고 쓸쓸한 달이 떴고, 거리의 모든 집에서는 밤새도록 다듬이질하는 소리가 들린다. 가을바람 끊임없이 불어오고 그치질 않으니 이 모든 풍경과 소리에는 원적락은 임을 그리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어느 때에나 오랑캐들을 평정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남편은 전쟁을 그만두고 돌아올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여러 가지 정황을, 그 시대의 아픔을 이렇게 담아서 읊어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추월, 가을달, 가을소리, 가을바람 등등의 그 경물이 어우러져 옥관정, 즉 멀리 있는 남편에 대한 깊고도 짙은 그리움을 표현하여 정경교용이라. 정거리의 정감과 경치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작품을 이루고 있어요. 구성을 하고 있는데, 예, 이맨 마지막에 있는 하이레 평호로하고, 하이레 평호로하고 양이는 파원정가 하는 요 얘기는 시인이 예, 화자에게 그 여인들의 마음을
상상해서 읊어준 말로 본다라는 거죠. 그 산중문답이라고 하는 요 시는 이 시작품은 아마 여러분들도 뭐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작품인데, 무녀하사로 서벽산고 나예요. 누군가가 다른 제3자인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은 무슨 일로 저 푸른 산속에서 길들이고 거기서 사는지를 나한테 묻는단 말이죠. 왜 거기서 사느냐고. 소이부답 심자 아니라 웃으면서 내가 답을 안 해요. 굳이 묻는 거에서 내가 왜 여기서 사냐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을 안 하니까 답을 안 하고 그냥 뭐 그렇다고 무시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28자밖에 안 되는 이글 내용 속에 아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봤던 얘기란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작품이. 이백의 시는 표현 기교에 있어서 결코 꾸미거나 거칠게 하지 않는 그런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마치 이미 다 익은 과일을 나무에서 뚝뚝 따듯이 그냥 이렇게 툭툭 입에서 던져지면은 그냥 그렇게 훌륭한 작품이 되는 그런 시를 써요. 내용에 있어서는 인간의 욕심은 물론 욕심은 욕심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순진무구한 그런 작품들을 훌륭한 작품들을 쓰고 있는 거죠. 이 작품은 이백의 시 가운데에서도 특히 그의 호방한 작품 세계나 낭만적인 삶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그런 글이라고 보여진다고 할수 있겠죠.